계시는 송기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셔서 죄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영광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고맙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화평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모여 김정민 목사님 제2대 위 목사위임식으로 최상태 목사님 흩어지는 교회 파송식을 과행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었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30여 년 전 하나님 최상태 목사님을 통하여 화평교회를 세워주시고 32년의 긴 역사 동안 하나님 한순간도 한 호흡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눈물과 섬김과 사랑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과 꿈을 이루어 이렇게 한국교회가 본받을 만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사오니 주여 오시는 그날까지 화평교회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대 담임 목사님을 유임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은혜로 함께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지금까지도 최상태 목사님 수고한 그 길을 따라 헌신하고 충성해서 한 번도 한국교회에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귀한 교회로 꼭 세워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워지는 귀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더하시며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귀한 교회를 목양함에 있어 조금 더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 가운데 더 성장하여 은혜 가운데 더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는 귀한 교회로 가정교회를 통하여 제자 삼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최상태 목사님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눈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는 길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 주셔서 십자가 지고 십자가 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 지고 가라 하셔서 또 흩어지는 화평교회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나아갑니다. 그 걸음에 은혜를 담아 주옵소서. 그 먼 길 또 주님 동행해 주옵소서. 기적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저의 걸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또 영광받아 주옵소서. 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또 저의 걸음 속에 귀한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또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 한번 우리 귀한 목사님 통하여 한국교회의 큰 울림과 도전이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귀한 목사님 단에 세우셨으니 감사합니다. 말씀 통하여 우리 모두 은혜 받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 위에 충성하고자 하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순서 맡으신 목사님마다 성령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귀한 예배와 예식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